폭력성이 억제되는 약 드릴 거고요. 수면제 처방해 드릴게요. 행동의 특이사항은? 네, 없습니다. 턱 관절에는 이상 없고요. 입에서 탁탁 소리 나는 정도는 있습니다. 약 삼키는 거 확인하랬잖아. 죄송합니다. 가서 옷 갈아입히고 빨리 씻겨. 네, 알겠습니다. 모태구가 같은 치료를 받던 어떤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후 성원지방경찰청은 전면적인 간부교체가 이루어졌다. 배병곤 청장은 성원통원으로부터 뇌물수수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골든타임팀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시범이 아닌 정식 운영이다. 한때 나에게 너무나 잘 들리는 내 귀는 어쩌면 저주와도 같았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귀가 지금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가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빛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는 법이다.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또 악의 구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 작은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도리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네, 119신고센터입니다. 네? 지하철 안에서 칼을 휘두르는 남자가 있다고요?
센터장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대원 수소는? GPS 확인 결과 성운 1호선 수리맹 열차 삼수역 부근입니다. 포트세르 사건 발생. 성운 1호선 수리맹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 발생했다. 출동팀 및 인근 지구대 출동받았다.